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남성의 강해 주제 중에 음경의 크기와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내부에 발기가 되었을 때이 크기를 주로 주관하는 조직이 뭐냐면 음경 해면체 내부의 평활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에요. 해면체 조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인데 혈액이 가면 얘가 쫙 늘어나서 발기가 되고 이제 혈액이 빠지면 얘가 쭉 축소해가지고 음경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평활근은 혈액 공급에 굉장히 민감해요. 혈액 공급이 잘될 때는 잘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크기도 잘 유지하고 하는데 혈액 공급이 잘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음경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면 음경 크기가 줄어든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음경 평활근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들은 자기의 음경의 크기의 주관적인 크기를 대체로 잘 압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줄었다라고 느끼면 진짜 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발기부전 환자가 내가 음경의 크기가 주관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평활근이 반영구적으로 비가역적으로 소실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있는데 내 크기가 줄었다라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인근 병원을 가셔가지고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진료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경의 크기를 늘리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럴 때 팽창 임플란트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하는 브라질에 있는 이제 파울로 에지디어라는 의사가 여기 음경의 크기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아주 어그레스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술하는 의사예요. 이 사람은 해면체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좀 늘리는 슬라이딩 기술이란 테크닉이라는 거를 개발했었어요. 이 슬라이딩 테크닉을 했을 때 맥시멈 2.5cm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기술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1인치 2.5cm를 해봐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자고 그렇게 어려운 위험한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슬라이딩 테크닉을 그럼 제가 수술을 하느냐? 안 해요. 이 슬라이딩 테크닉은,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게 만들어요. 왜? 어려운 수술이니까. 내가 이것도 할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 나온 거기도 하고 해면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작을 가해야 돼요. 해면체하고 요도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해면체를 찢어가지고 늘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기술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 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슬라이딩 테크닉을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적게는 10명 중에 2명, 많게는 10명 중에 5명 가까이가 귀두가 괴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귀두가 괴사하면 괴사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슬라이딩 테크닉을 할때 항상 임플란트를 넣었기 때문에 귀두가 괴사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끝에도 감염이 오게 되고 그 결과 음경을 전체를 절단하게 되는 혹은 절반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5cm 늘리겠다고 그 수술법 했다가 환자가 그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슬라이딩 테크닉을 시도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수술법이 됐어요. 음경의 사이즈는 남자한테는 사실은 심벌화 같아요. 나의 남성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뭐 자연스럽게 사이즈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줄여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줄어든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음경의 크기를 잘 보존하는 거는 내 음경 내부의 해면체 평활근을 잘 보존해 주는 거고 평활근을 잘 보존해 주려면 음경의 동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사실 내 음경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랑 직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당뇨가 오래되면은 음경 크기가 줄거든요. 당뇨가 오래되고 발기부전이 왔을 때 음경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혈관이 상해서 평활근이 죽었고 그 이후로 음경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크기의 손실이 옵니다. 해서 내 음경의 사이즈는 사실은 내 건강하고도 내 혈관 건강하고도 사실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종국에는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면은 평소에 내 건강 관리에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경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책의 다음 부분인 발기부전의 신체적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